박지성이 일어나고 나면은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뭐 아픈 게 없기도 하고 즐겁다고 했죠. 즐겁다고. 네. 근데 우리가 아픈 이유는 우리 마음 때문인데 마음이 변해가는 즐겁다라고 즐겁지 못한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즐겁지 않고 마음이 괴로운 거는 내 갈피를 못 찾아갖고 내 할 일을 못 찾아서 내가 즐겁게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지금 내 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 괴로운 법이 없어요. 할 일이 언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언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이 테마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내 일이에요. 이러면 안 괴로워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인데 공부를 할 여건을 잘 일으켜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나는 괴로운 게 없다고. 근데 공부를 할 때 다른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정신을 닦고 쏟으면 괴로운 일이 자꾸 생깁니다. 요래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성년이 돼갖고 성년 공부를 하는데 요때 다른 짓을 하면 또 괴로움이 들어와요. 엉뚱한 짓을 하니까 괴로운 게 차고 들어오는 거죠. 왜? 이거는 네가 할 때가 아닌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른이 되고 내가 지식을 갖추어가지고 왜 괴로워지냐?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아서 이걸 못 하니까 힘들어지고 이제 힘들어진 게 뭉쳐서 자꾸 쌓여갖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기 일을 찾았을 때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이 일 속에서 즐거움이 오는 것이지 돈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다. 물질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나의 일을 만나가지고 이 일 처리가 잘 될 때 그럴 때 나는 엄청나게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무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안 생기고 왜? 내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 누구도 거기에다가 손가락질을 못하고 욕을 못하고 어려운 소리를 절대 내한테 들어오게끔 안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았는데 내 거를 찾지 못해서 다른 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정주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국민들의 각기 자기 수준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 일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면 절대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 이 복지수급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내 일을 찾아갖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다리 잘라진 거하고 즐겁고 안 즐거운 거는 이건 다른 거다. 다리가 없어도 지금 현재 내 일을 바르게 만나갖고 그걸 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만나갖고 이걸 하면 너는 굶어 죽는 일도 없고 어려워지는 일이 없어진다. 이 지상에 어떤 인간이든지 사람은 내 갈 길을 가는데 어려워지게 하는 법은 절대 없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가고 있다. 그래서 가시밭길도 가고 낭떠러지도 가보고 떨어지면서 또 치료하면서 또 걸어가는데 또 모르고 가고 이 사회는 기초가 없다 이 말이죠.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그걸 공부하지 않았다. 대자연에는 인간이 살아나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이 지상에다 내려준 거예요.
하늘의 법이 있고 땅의 법이 있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법이 있느니라. 이것이 천부경입니다. 천극장, 지극장, 인극장이 하늘의 도의 길이 있고 땅의 도의 길이 있고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도의 길을 이걸 전부 다 정리해놓은 팔십한자가 천지 창조 이래로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이 계율이 있으니 이 안에서 법을 찾도록 하라 하고 내려준 것이 천부경이에요. 이제 요런 이제 그런 걸 모르다가 보니까 전부 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헤매다 보니까 모순을 빚어내고 이 모순이 왜 빚어났는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해갖고 바른 정을 세워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아무도 어려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지금부터 이끌어주는 것이고 우리 지금 질문하신 젊은 사람이 이 괴로움을 지금 조금이라도 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하고 맞지 않아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내하고 뜻이 안 맞아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뜻 맞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떠나라. 내가 15살도 아닌데 부모님 옆에 네가 있을 때가 아니니라. 21세가 지나면 뜻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내가 떠난다고 해서 부모님 곁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내 가정에서 뜻이 안 맞으면 가정에서 벗어나라. 뜻이 안 맞으면 벗어나라. 근데 벗어나니까 갖춰온 데 가니까 자꾸 내 뜻이 안 맞는 사람과 간섭을 한다. 이게 조금 내가 괴롭다. 그럼 더 멀리 가라. 부산에서 대구 갔던 게 갖춰오니까 자꾸 온단 말이죠. 서울 가보라. 그 서울 가고 있으니까 뜻 안 맞는 사람이 와갖고 자꾸 그러니까 또 괴롭단 말이죠. 일본 가보라. 일본도 우리 사회예요. 근데 일본이 있으니까 이거 가끔 와가지고 그러네. 이것도 싫거든. 미국 가봐라. 떠나세요. 우리는 가족이라는지 뭔지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가 상생되고 도움되게끔 가족에 인연을 준 거예요. 지금 도움될 일이 지금 안 되거든. 떠나서 독립하십시오. 독립을 하면 또 뜻 맞는 사람이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부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혈흔입니까? 아니에요. 혈흔보다 더 갖춰지는 게 부부입니다. 혈흔이 아닌데 만나가지고 어째 그렇게 갖춰지느냐? 뜻을 맞추어 살기 때문에. 근데 갖춰진다니까 반문할 게 있죠. 선생님, 우리는 지금 안 갖춰온대요. 지금 고른 때입니다. 왜 안 갖춰오냐? 뜻이 안 맞다. 그런데 같이 산다. 이래서 지금 힘든 겁니다.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 거예요. 뜻 안 맞는 사람끼리 살면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이지 뜻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괴롭고 힘들어지는 법은 절대로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은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는 줄 안다. 아닙니다.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음에 도움이 되고 질량이 안 맞아갖고 도움이 안 될 때는 질량 맞는 걸 찾아가야 되는 것이 에너지 이동의 법칙입니다. 이걸 우리가 크게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데서 묶여있다 이 말이죠. 에너지는 항상 이동한다. 인간은 에너지 중에 에너지다. 이것은 항상 이동하니라. 뇌하고 질량을 맞추면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질량이 맞는 자들하고 이걸 같이 융합을 해서 빛을 내며 살아야 한다. 여기 에너지 법칙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개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털어라. 너하고 뜻 맞는 사람이 만나지고 이 사람과 잘 서로가 상생이 된다면 너희들이 가족이 될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올 때 지상에 올 때 이럴 때 육신을 받아갖고 올 때 주어진 이 가족의 개념이 있고
이거는 1단계의 가족이. 2단계도 우리가 같이 갈 거냐? 3단계도 같이 갈 거냐? 이거는 너희들이 의논하게 달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누구냐? 나는 자연의 자식이지 누구의 속박되는 이 자가 아니다 이 말이지. 내가 그러할진데 이것이 이해가 돼준다라고 하면 내 자식도 그러하니라. 내 자식도 그러할진데 이것이 이해를 해준다라고 하면 내 부모님도 그러하다. 자연의 자식이지 우리는 누구의 속박될 수 있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나는 자유로울 때 내가 건강한 것이고 속박되기 시작을 하면 나는 불행해진다. 이런 거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건 자유로운 것입니다. 필요치 않는데 억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건 괴로움이다. 인자 상처를 입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인자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한 번 시집 가면 일부 종사를 하고 또 그 뭐라 그러더라? 검은 물이 파풀이가 되도록 그 백년이 해로가 돼야 되고 이런 거는 과거의 제도에 묶어서 이런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지. 나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고 서로가 상생을 하면서 서로가 도움이 있어 사는 이런 게 가족이 돼야 됩니다. 혈흔이라고 무조건 가족이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끌고 가야 된다.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실력이 모질해서 내 자식을 이끌 수 없거든. 놔줘라. 내 자식은 다른 사람을 만나러 분명히 간다. 가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주어서 내 자식이 아주 잘 간다면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건 내 자식인데 그거 가서 산다고.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자식은 괴로운데 뭔가 질량을 지금 더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줄 수 없다면 이 자식은 자기 질량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은 내가 묶여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도움되는 곳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갈 곳이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풀려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풀려난다고 해서 남이 되느냐? 우리 국민은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소리를 서는 것은 인류의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살 뿐이지 남이 아닌 겁니다. 항상 걱정하고 멀리 있어도 기운은 하나가 돼가 있고 이래서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상대를 위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나의 욕심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뺏긴 내 자식이라고 욕심을 내면 자식을 뺏어가니라. 누가? 사회가 안 뺏어가면 하늘이 뺏어간다. 욕심내지 마라.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오. 자연의 자식이라. 내한테 인연으로 담당으로 줬으니 뒷바라지를 해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더 이상 욕심을 낼 때 괴로움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은 내 길을 지금부터 내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마라. 원망을 하면서 붙어 있으면 너는 더욱 괴로운 일이 생길 테니까. 이해됩니까?